안녕하세요. 맛의 진심인 남자 육감입니다. 오늘은 소양강으로 지금 핫한 브라운 송어 유해 어종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. 또 제 옆에는 이렇게 코나 형님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코나입니다. 브라운 송어 또 가평 옆에 춘천으로 자주 오는데, 그지? 그렇죠. 아무튼 오늘 코나 형님하고 빨리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너무 덜컹거려. 왜요? 차가 좋지요? 어, 차가 좋아. 나는 꽉 껴 차야. 포토기름이. 포토기름이요. 자, 이제 브라운 송어를 잡으러 왔습니다. 어우, 춥게 춥다, 강이. 야, 근데 형 한편은 무섭다. 뭘 무서워. 아니, 여기 맨날 우리가 오는 계열이 아니니까 처음이라. 이거 봐. 먼저 가봐요. 어? 수심 얼마나 나올까? 오우. 아, 근데 이거 앞에 낫네. 또 어디 조금만 한 뱀만 해. 그 잡아봐요. 아, 갔어. 얼로 여기 있다. 잠깐. 제가 어디인데? 지금 바로 앞에. 어, 이거 막다니다가 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대요. 어이씨, 나갔어. 와,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미역이야? 몰라. 반찬해 먹을래 이거요? 아, 열이 되게 세다요. 아까 이거 방이 앞에 못 들어온대요. 어휴, 죽는다, 죽어. 성어구나, 말이고요. 야, 이게 안 보인다. 바람 불고 저거 하니까. 어휴, 확 불었네, 씨. 송어는 이제 회 떴고요. 이 남은 거를 갖다가는 매운탕 해서 또 먹겠습니다. 원래 지금 횟감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저 혼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먹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매운탕에다가 또 먹겠습니다. 어제 코나성님하고 서양강에서 브라운 송어를 못 잡았는데요. 얼마 전에 동기간 형님에서 그 잡아온 무지개 송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무지개 송어에다가 오늘은 딱 한 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무슨 망고. 아우, 셔. 와사비. 와사비랑 김이랑.
아이고. 뭐 몇 점 안 했는데 벌써 없네요 이제. 아 와사비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송어 매운탕에다 또 딱 한 잔 마저 하겠습니다. 예, 아까 이 소주는 그 송어에다 다 먹었고요. 예, 뒤에 있는 술 안 먹으라 이제 해서 한 잔만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오늘 너다.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오늘 아주 씨삐. 에다가 딱 한 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금치 야, 너무 맛있다. 와, 진짜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. 며칠 있다가 또 코나 손님이랑 가서 제 도전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가서도 못 잡으면은 두 번 다시 이제 안 가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